마지막일 거라고 예상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우리끼린 알고 있진 않았을까 싶어요.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무대가 약간 의미가 커요. 지금 생각해도 가장 의미가 있는 무대죠. 팬들을 위해서 원래 21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아, 이렇게 그래도 기회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 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 무대예요. 안녕하세요, 시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1의 박보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공민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1의 상큼한 보컬 다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마는 가장 추억이 많은 시상식이에요, 저에게는. 21과 함께 데뷔한 시상식이기도 하고 뭔가 제 머리 안에 이렇게 영상들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네, 시상식입니다. 엄청 떨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또 신인이었고 레드카펫이라든지 인터뷰 해주시는 그 구간에서도 두근두근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 첫 시상식이에요. 그래서 네, 많이 긴장도 되고 네.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재밌게 공연도 많이 보러 왔어요. 뭐 보여주시는 것도 있나요? 네, 아. 보여드릴 거예요. 아, 정말요? 진짜요? 보나요? 대박. 되게 어렵다. 어렵다. 신세계였어요. 너무 저는 솔직히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뮤지컬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하... 우리가 이걸? 어머! 깜짝이야. 당황스러웠어요. 그냥 많은 게 진짜 어쨌든 좀 연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뮤지컬 스텝이랑 막 그런 걸 외워야 되니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솔로곡도 다 준비를 했어야 됐고 그때 플리스 동고라는 CL 민지 듀엣곡이 있었고 보미의 UNI 저는 키스라는 곡을 이용우 씨와 함께 퍼포먼스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너무 진짜 정말 너무너무 도망치고 싶었는데 그 무대 결과물을 잘 만들었다는 걸로 이제 만족은 했지만 최근에 그걸 보고는 정말 이거 없애고 싶더라고요, 그 영상을. 그래도 보니까 너무 귀여운데요? 잘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다 이 여자를 데리고 바람을 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I don't care 너 없어져 버려 사라져 버려 약간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넷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런 내용. 뮤지컬풍의 무대를 그렇게 큰 무대에서 신인이 보여준다는 게 저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냥 노래하고 맞춘 춤하기만도 좀 버거운 게 신인 시절인데 2NE1 같은 경우에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여유가 느껴지는 무대의 연기와 또 그때만 할 수 있는 좀 산뜻한 느낌이 모두 살아있는 무대라서 다 신들은 좀 오글거려 할 수는 있겠지만 팬들에게는 또 굉장히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무대가 아닐까 싶어요. 200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신인상 여자 부문 수상자는 2NE1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200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 여자 신인상은 2NE1이 차지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애기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연사. 저희가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냥 놀랬어요.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놀라웠고.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정말 신인상은 한 번밖에 못한 상이라서 그런지 정말 저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상에 대한 생각이나 수상 소감을 준비한다거나 이런 거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심 아마 너무 받고 싶었기 때문에 기대는 했을 거예요. 2009!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올해의 노래상 수상곡은 2NE1 아동캐. 네, 세계 대상 중 하나인 올해의 노래상은 2NE1의 I Don't Care가 차지했습니다. 그냥 얼떨떨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즐길 수도 없었고 잘못 불렀나 싶을 정도로 왜냐면 진짜 데뷔한 해의 대상이라니. 우선 다 눈물바다네. I don't care 노래 너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눈물이에요. 그 당시의 느낌도 생각이 났고 저희 2NE1도 생각이 났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제가 울었었군요.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I don't care 노래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다시 보니까 흐릿하지만 그래도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너무 소중했고 뭐 잊을 수 없는 가장 인생의 큰 기억이어서 뭔가 다 같이 그 기쁨을 함께 맞이하는 그 모습이 뭔가 되게 크게 남네요. 너무 소중하고. 대상 받았을 때 아무래도 너무 신인이었고 또 갑자기 너무 큰 사랑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또 열심히 달렸었거든요. 그 1년 동안.
그때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와, 지금 소름 돋았어요. 대상은 사실 전혀 예상을 못 했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무대에서 약간 다들 로봇처럼 그냥 얼떨떨하게 있다가 내려와서 대기실에서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어요. 사실 신인상과 대상을 동시에 받는 게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대상 중에서 올해의 노래는 가장 대중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봐도 좋거든요. 데뷔를 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인팀이 그만큼의 대중성과 그리고 그만큼의 유명한 노래를 발표해서 신인상과 올해의 노래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데뷔 시절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는 반증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0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즈 여자 그룹상, 뮤직비디오 작품상, 올해의 가수상은 21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네, 재밌는 음악, 좋은 음악 많이 들려드릴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노래 수상자는 누가 될지 21 제가 제일 달라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늘 초심을 잃지 않는 21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은 올해의 노래상, 올해의 가수상, 올해의 앨범상 세 부분 대상을 모두 차지한 유일무이한 걸그룹이기도 하고요. 마마의 대상은 아무래도 좀 다른 의미죠. 왜냐면 국내 시상식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그런 규모의 시상식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가수들이 탐내는 무대이고 누구나 탐내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아, 정말 지금도 탐이 나네요. 그 마마 특유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무대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되게 음악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더 의미가 컸고 상을 받는 게 저한테는 평생 남을 명예로운 그런 훈장 같은 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는. 다 하나씩 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또 21이 받은, 제가 받는 거의 의미보다는 함께 해주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대를 꾸며주신 분들에서부터 뭐 회사 분들이나 다 모든 분들에게 좀 더 의미 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는,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 2010년 무대를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갑자기 그 무대가 시작할 때 뒤에 이렇게 자막으로 뜨는 말이 있어요. 우주의 태초에 사실이 있었다. 그들은 이 세상의 인간 존재. 아, 이거 기억나요. 사신 컨셉. 어머. 아, 맞아. 와, 정말 큰 무대네요. 시엘 언니가 주작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뭐였죠? 청룡이 누구야?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0이었네? 이게 뭐야? 아유, 억울한 그럼 이거 어떡할 거야? 못 보겠어요. 저는 저 위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대기를 피가 안 통했고. 정말 정말 대단했다. 아니, 별의별 걸 다 했네요. 이때 무슨 천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랜만에 봐요. 2010년 건 유독 찾아보지 않은 게 이게 의상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푸처 연습이 안 돼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희 나름의 그룹 영상이거든요. 다겠지 오늘 밤도 길겠지 분위기 다겠지 졸졸 따라올 테지 난 점퍼 옷 같은 것도 막 손수 제작을 했던 것 같고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저 거울 옷을 마카오에 가져와서 직접 만들었단 말이에요. 3박 4일? 꽤 미리 가서 리허설도 여러 번 해보고 했는데 그 일정 동안 호텔에 갇혀서 거울을 다 붙였던 것 같아요, 같이. 진짜 모든 스태프들이 다 붙이고 멤버들까지 다 일일이 저걸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검정색 가죽이잖아요, 원래. 그 아마 거기까지 원래 다 붙였어야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근데 캣노바디 컨셉이 전체적으로 저런 각진 그리고 트랜스포머 로봇 이런 게 전체적으로 컨셉이었어가지고 그거의 가장 화려한 버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욕심이 되지 않았었나. 아무래도 저희가 유니크한 그룹이었고 특히나 의상에 있어서는 항상 내 무대를 신경 썼고 솔직히 이런 그룹이 없잖아요. 이렇게 춤을 포기하면서까지 의상 자체가 보여주는 어떤 독보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2NE1이라는 그룹이 가지고 있던 원앤온리적인 부분을 정말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주는데 너무나 멋지고 유용했다고 생각하고요. 2010년에 그렇게 2NE1이 리드 시절을 찍고 2011년이 되어서는 정말 좀 무르익은 분위기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널 아프게 할지 몰라 아마 날 죽도록 미워하게 될 거야. 특히 론리도 되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어서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면서 그런 서운한 마음을 약간 푸시는 게 아닐까. 저희가 항상 빠른 곡을 하다가 이때 처음으로 마마에서 롤리라는 곡을 부르면서 가만히 서서 부르니까 허전했던 것 같긴 한데 론리도 그렇고 내가 제일 잘 잡아도 그렇고 원곡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곡들이기 때문에 크게 손을 안 댔었어요. 진짜 약간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았고 즐겼어요. 놀았어요. 또 글로벌한 무대여서 제대로 보여주자! 약간 멤버들끼리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었고 열정을 여기에 다 쏟았던 무대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일단 저희 나오면 한우성이랑 이거 노래 다 따라 불러주시고 그게 좋았던 게 마마는 해외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해외 팬분들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니어도 모두를 응원하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이제 그 중에서도 어쨌든 저희의 반응이 더 뜨겁긴 했었지요. 그래서 항상 무대할 때 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신났던 것 같아요. 신이 나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이 곡이 발표되던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K-POP의 세계적인 열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유튜브 조회수와 그리고 많은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러브콜을 받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곡이자 활동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마마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었지만 이외에도 이런 무대와 노래를 통해서 한 단계씩 한국 이외의 많은 지역에서의 러브콜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시기이기도 했었죠. 2015년 마마 무대는요, 솔로 컴백이 이렇게 나쁜 기집애로 오랜만에 컴백했던 거여가지고 외롭진 않으세요? 외로운데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는 활동을 다 접은 상태였거든요. 그때 CL 양만 이제 신곡이 솔로로 나왔었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고 들었을 때 뭐 많이 부럽기도 했었고 되게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항상 나가던 무대인데 우리는 이제 나갈 수가 없고 사실 멤버들이랑 함께 무대를 꾸미고 싶었던 마음이 네, 컸죠. 너무 우울하게 지내던 찰나에 CL 양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냈다. 나가기로 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꿈 같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또 희망이 생기면서 거의 한 5일 전인가 4일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진짜 가긴 가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진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에 진짜 우리가 무대를 서는구나. 근데 그 과정이 진짜 힘들었죠. 아우 그때 진짜 아무도 몰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비밀로 한다고 출국도 따라하고 이랬다. 기억이 나요. 몰래 숨어서 숨어서 마마를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가까운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와서 몰래 몰래 머리도 하고 보미가 부산으로 가서 부산에서 출국을 했고요. 근데 요즘 사실 공항에 기자분들도 많고 팬들도 많아서 찍히잖아요. 근데 이걸 비밀을 유지를 하고 터뜨려야 되는 건데 보미가 또 빨갛게 염색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러고 가면 누가 봐도 박보미잖아. 그랬는데 다행히 부산에서 갔기 때문에 잘 도착을 했던 것 같고요. 저하고 민지는 인천에서 광저우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차를 타고 홍콩으로 넘어갔어요. 저희도 완전 꽁꽁 싸매고 그냥 아부다비 뭐 그런 쪽 게이트에 가서 괜히 둘러서 매니저들이 가서 지금이야 그러면 뛰어가고 막 그렇게 해서 너무 성공적으로 도착을 했죠. 그때 그 짜릿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네, 저는 일단 이 밑에서 다라 언니, 봄 언니 이렇게 리프트 올라가는 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잘하자, 죽여버리자 또 이러고
저에게는 너무 반가운 무대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랜만에 함께 하는 무대다 보니까 아 이렇게 그래도 기회가 만들어져서 너무 좋고 또 멤버들도 내가 이게 의미가 있는 만큼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보는 분들도 저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한 무대예요. 마마에 나가서 다 죽여버려야지. 그 생각 하나로 식단도 했던 것 같고 운동도 미친 듯이 하고 저렇게 복근을 짧은 시간에 만들어서 갔던 게 저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진짜 그 악에 바치고 뭐 진짜 도끼 가득 품은 무대였던 것 같아요. 보면 민지의 그 한 섞인 헤드뱅잉 그런 게 지금까지도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무대가 많이 그리웠었고 너무 오랜만에 무대를 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다 보여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제일 컸고 그때의 그냥 일반적인 공민지는 약간 블랙아웃 되지 않았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상황이었죠. 팬들을 위해서 원래 21의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21은 괜찮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무대였고 그래서 그 무대가 약간 의미가 커요. 지금 생각해도 가장 의미가 있는 무대죠. 근데 그 무대는 굉장히 생생히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중에 계속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제가 갖고 있는 이유도 그게 크지 않을까 싶네요. 끝나고는 그렇게 항상 하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헤어졌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사실 또 냈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때 대기실에서 엄청 재밌게 있었던 것 같아요. 끝나고 잠시나마 그냥 뭐 평소처럼 수다 떨고 이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지만 네. 그냥 일상인 것처럼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대하지 않은 부분에서 제가 K-POP에서 가장 멋지게 기억했었던 부분을 갑자기 만난 그 임팩트가 저에게는 굉장히 컸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NE1 혹은 K-POP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고 2NE1 멤버들에게도 완전체로서의 마지막 무대이자 자신들이 가장 파워풀하게 그리고 가장 화려하게 대중들, 많은 수의 대중들 앞에 섰던 마지막 무대로서 굉장히 좀 인상에 깊게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자면 정말 좀 시작과 끝을 마마와 함께한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재결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재결합이 되기를 바라고요.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날 때마다 이제 재결합 해줬으면 그리고 재결합을 한다면 마마에서 한번 멋있게 무대 보여줬으면 그런 얘기는 가끔 그냥 농담삼아 해요. 아 마마 나가고 싶다 이런 얘기하고 아 마마라면 우리가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툭툭 그냥 나와요 가끔.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어, 항상 스펙타클한 무대를 저희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저희 멤버들이 서로 다 동의하고 좋다고 하면 저희는 언제든지 감사하죠. 네. 그리고 몸이 좀 근질근질해서 막 기회가 되면 다시 뭉쳐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보고 싶어요. 마마에서 이제 또 할 수 있게 된다면 딱 2NE1 하면 생각나는 뭐 색깔과 무대가 있잖아요. 곡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네. 와. 아, 2009. 아, 이게 처음 나왔던 건가요? 난 두 개 있지롱. 뭐예요? 뭘까요? 모르겠는데? 진심이야? 뭐야 이게? 어? 아 좋아요? 오 오늘 다 오 느껴볼 수 있는 시간. 오 사실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와 어 묵직묵직 두근두근해요 지금 이걸 들었는데 설레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반응이 재밌는 기억. 아 맨날 뭐 의상의 문제가 되게 많네요 우리는. 의상을 막 가위로 자르고 올라갔습니다. 전 못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끝까지. 이게 이제 빠른 환복을 하고 다 라이브였거든요. 그때는 사전 녹화 없이 다 라이브여서 환복을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멤버들 한 명씩 올라가고 사실 그 긴장감을 느끼고 싶었지만 저는 한 5명이 큰 가위를 들고 제 옷을 자르고 있었습니다.